보호막 현대상이에요. 현대상 저 보호막 예전부터 좀 많이 팔았다가 요즘에 많이 안 파는데요. 어떤 게 좀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대상 전 상품이 개정이 되었어요. 실손 바로 승인되고 산정 특례, 메디컷 플러스, 하이바이카도. 자, 핫한 신상품 역시 실손 보험 인수가 완화가 됐어요. 인수가 예전에 100개에서 500개까지 할증률도 인하가 됐어요. 고혈압, 당뇨. 그리고 신담보, 올커버 산정특례가 총집합이 됐고요. 그리고 신담보 일단은 50개가 추가가 됐고, 신상품 메디컷 플러스 하이바이크 운전자 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유병자 고객도 이제 실손보험에서 표준체 실비, 현대상의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그 정도 매우 저렴했어요. 그래서 인수 가능 무서류, 네, 그리고 중대질환 500개까지도 되고요. 당뇨, 고혈압, 다빈도도 무서류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주요 다빈도도 할증률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당뇨, 고혈압, 염좌. 표준체 하이 바로 승인이 가능하고요. 유병자 실손보험도 표준형 보험도 일단은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실손보험 일단 기본형은 2번 통원, 표준형도 2번 통원. 한도가 좀 많이 낮는 것뿐이죠. 네, 표준체가 1억까지, 그리고 유병자는 5천까지, 통원비는 20만원까지, 외래는 최대 40만원, 급여 20만원, 비급여 20만원. 본인 부담금은 유병자는 30%, 비급여는 30%. 표준형은 급여는 20%, 비급여는 3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수원이 너무 종류가 많네요. 네, 천천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표준체. 일단 고혈압, 당뇨 있는 사람들은 서류가 가져와야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유병자 보험을 많이 가입을 했어요. 하지만 표준체로 고지만으로 서류 없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도 안 좋고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하지만 표준형으로 고지만으로 이렇게 20% 이상 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산정특례 대상, 올커버 산정특례, 이러한 여러가지 담보와 면책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신규암, 중보암, 재등록암, 이 모든 게 현대상에서 된다. 네, 타사는 일단은 중보암, 재등록암은 보장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올커버 산정특례 출시, 암부터 휘기 난치성, 이거는 DB가 나오고 그 다음에 메리츠도 나오고 이번 현대도 똑같이 나왔네요. 그래서 보험료도 5만원대, 3만원대로 타사보다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빨간 글씨 뭐 4만원대, 7, 8만원대에 비교해서 갱신형으로 준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메디컷 플러스는 예전에 하나손해보험이랑 거의 비슷해요.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이에요. 그래서 보장 대상은 임신, 출산, 정시, 행동장애, 실손에서 보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일부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이 있는데 본인 부담금과 전액 본인 부담금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시간 날 때 제대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매우 복잡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들이 요 여기 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상해 질병 치료 지원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하이바이크 운전자보험.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DB에도 운전자보험, 아까 전에 바이크 운전자보험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겨울 때 배달하는 사람들, 배민족, 유사운송, 이 부분들, 변호사 선임 비용, 사고 처리, 사망 후유장애, 이런 부분들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정용, 기타용, 아니면 비유사운송, 유사운송, 이런 부분도 분류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질환이 근데 매우 저렴했어요. 현대가 저렴했고 보장 범위도 좋고, 타사는 섬유속 차단 보장 안 됐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과성 뇌혈관 발작, 이것도 보장이 안 되는데 현대만 보장 범위도 좋고 보험료도 저렴하더라. 이러한 부분들도 보장이 되고요. 그래서 암 보장도, 산정특례도 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